네, 음악제약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코너인데요. 음악제약 노래방입니다, 오늘은. 네, 아침에 목요일쯤 되면은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목요일이 가장 피곤해요, 한 주 중에 일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목요일날 피곤해하실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어서 노래방을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 네.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네,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제약 노래방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냐면요. 지난 설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설특집 팔도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까지 다 오셨어요. 우리 서울 우리 합정동 국민카페로 다 오셔서 15분인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서 네, 예심을 거쳐서 선발되신 최고의 가수들 15분이 경연을 했는데 그중에서 무려 금상을 받으신 분을 모셨어요. 누구시죠? 은상 아니었나요? 아, 은상이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터넷 뉴스팀의 안은필 기자입니다. 네, 안은필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며칠 전에 직제 개편이 돼서 이제는 보도국 네. 기자로 예.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도국 네. 기자의 안은필 기자님. 뭐 직제 개편돼도 일하는 데는 큰 변화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네. 오늘 아마 이제 제가 6층에 계속 있었는데 네. 오늘부터 아마 9층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쉬운데요? 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영혼 없는 멘트. 나중에 네, 나중에 작별 파티 네 열어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9층에서도 열심히. 근데 뭐 우리 아는 필 기자님은 일만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의자에 붙어가지고 일을 해야죠. 뭐 일어서지도 않고 의자랑 한 몸이 되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할 때만 네. 일어나고 거의 앉아서 일만 하는데 그 의자와 한 몸이 되는 건 저보다는 네. 그 약사님이 훨씬 그 자세가 그 각도라든지 아, 지금도 제가 자세를 좀 바로 하게 되네요. 네. 네. 하여튼 설특집 팔도 노래자랑에서 대상 금상 은상을 네. 받으셨는데 그때 정말 너무 쟁쟁하신 분이 대상하고 금상을 받으셔서 그렇지 사실 대상감이었어요. 노래 실력으로만 보자면 아닙니다. 그 팔도 노래자랑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주변에서 노래하라고 안 그러시나요? 예, 뭐 노래 잘한다고 많이 해주셔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노래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기자 생활보다는 기사를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지금 노래 욕심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시고요. 아니, 노래하는 건 원래 좋아하니까요. 근데 네. 저 녹음이라 그래서 왔는데. 네. 저한테 속으셨죠? 생방송이네요. 네, 저한테 녹음이라 그래서 마음 편히 왔는데. 네, 생방송이라 그러면 네. 안 오실까봐. 어쩐지 네. 9시라고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방송하는 시간인데. 네, 안 오실까봐 제가 약간 좀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그때 팔도 노래자랑 또 못 오신 분들, 라디오로 청취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 실력이길래 과연 은상을 받으셨나. 네. 네. 오늘 그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게 우리 스튜디오 뭐 아시겠지만 에코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생목이에요. 생목 소리. 네. 네, 생목 그대로밖에 못 나가니까 시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감안하시고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곡으로 은상 받으셨죠? 네, 그 박상철 씨의 자오가. 아, 아침부터 네. 아주 신나는 성인가요로 시작할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네. 라이브로 예. 지금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주 예, 나갑니다. 예, 예. 네. 네, 미리 엄살 한번 부리면요. 오늘 네, 아침이라 목이 좀 그러고요. 지금 목 상태 어떤지 좀 모르겠고 감기가 좀 걸려 있는 상태라는 점을 네, 그리고 예, 핑계를 좀 대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코도 없는 거 네. 감안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곁을 떠나가 그 사람 이름은 자옥 자옥 자옥이었어요. 그 사람 어깨엔
날개가 있어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차오가 차오가 내가 못 잊을 사람아. 차오가 차오가 내가 정말 사랑한 차오가 내 어깨 위에 날개가 없어 널 찾아 못 간다 내 차오가 차오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람만 불어도 구름만 떠가도 깜빡깜빡 생각이 난다 차오가 차오가 내가 못 잊을 사람아 차오가 차오가 내가 정말 사랑한 차오가 내 어깨 위에 날개가 없어 널 찾아 못 간다 내 차오가 차오가 내 어깨 위에 날개가 없어 널 찾아 못 간다 내 차오가 차오가 아 힘들어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그렇게 처음에 뭐 감기 걸리셨다고 네. 그렇게 뭐 걱정을 주시더니 이거 뭐 더 잘하시는데요? 네 어제 연습하셨나요? 아니요. 와 대단하시네요. 뭐 이 정도 실력이면 지금 목 괜찮으세요? 네 뭐. 네. 와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은상이 아니라 금상 대상 받으셔도 됐을 듯 너무 멋지네요. 핑플님. 짱오빠님 아싸 살리고 트리플싱 JH님 목소리 톤 너무 좋네요. 흰개구리님 아싸 이른 아침에 생목으로 라이브를 대단하시네요. 손가락이 춤을 춥니다. 아이고. 그리고 끝내이길이라님 아싸 후루룩 짝짝 가을님 대상감인데요. 너무 잘 부르세요. 그리고 한소리님 가수하세요. 기자는 부업으로 하시고. 네, 기자 부업으로 하시는 거. 이거 저도 추천드립니다. 어슬렁님도 우와 잘하시네요. 저는 음치박치입니다. 탱탱인디고님도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최고님 오예 오예 어슷개가 들썩들썩 너무 좋네요. 자오가 핑플님 매주 라이브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매주 안 하실 겁니다. 오늘도 제가 세라맘님도 야 가수시네요. 저는 트로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시니 정말 좋습니다. 문광님도 멋져요. 짝짝짝. 세월을 낚으면님도 좌우가 아싸 출첵. 우리 아는필 기자님 네. 덕분에 그냥 듣고만 계시던 청취자분들이 많이 출첵을 해주셨어요. 수빈엄마님도 에코나 이런 거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꽃봉우리님도 아침부터 대단하세요. 자, 에벨리그님도 잘한다. 아, 이 좌우가 너무 잘 부르시는데 혹시 뭐 네. 예전에 여자친구 이름이 좌우기였나요? 아니요. 너무 자호가를 저렇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네. 노래자랑 나갈 준비를 했을 때 아는 네. 트로트가 몇 개 없어가지고. 네. 네. 근데 사실 그냥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좋아요. 네. 그래서 뭐 노래도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2부 순서가 있는데. 네. 오늘 한 곡만 더 해주시고 오늘 예.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곡 어떤 곡인가요?
예,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아, 네. 정반대로 또 분위기 있는 곡 선곡해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음악지약 라이브 코너, 오늘 1회는, 네, 1회. 네, 1회는. 우리 보도국의 안은필 기자님 모시고, 네,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여러분들, 네. 좀 목요일이 가장 피곤한, 한 주 중에 가장 피곤한 요일인데, 힘이 좀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안필 기자님 오늘 노래 이렇게 흔쾌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안은필 기자님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네, 반주 나갑니다. 여수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아바다
알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네, 안은필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요. 네, 지금 벌써 다음 주에 나가달라시는 분 그리고 첫 주에 너무 잘하시는 분을 모셔서 다음 주에는 이승철 아니면 안 되겠다는 분 많으신데 네, 음악 제약 처음 시도해봤는데 목요일에 음악 제약 노래방 참가하시고 싶은 조합원 여러분들 노래방 나도 노래 이 정도 하는데 뭐 이 정도 못해도 나도 노래 하고 싶다 잘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고 오늘 안은필 기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